그만 업혀. 단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온천은 3일 전부터 더 폐쇄. 온천탕 근처 홍역 바로 지금 뭐라 피해자는 남성. 다누만 하고 이러. 42세. 여관 주인의 초대? 여관 주인이 초대했어? 그리고 동업자 친구와 동행. 아직 부검은 안 했군. 목격자의 증언과 시체 발견 시간 기록과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 암호 추정. 발견된 시각은 어제 20시. 20시에 발견했군. 20시가 발견시 발견. 타누마 씨의 친구 종업원이 발견했습니다.
게 많은데. 안녕하세요. 기적의 포니학자님 더듬이. 이거 본편은 끝났고, 본편에 수록되어 있는, 그니까 추가 에피소드? 그냥 되게 가벼운 에피소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탈의장 옆에서 수도공사. 여자탈의실인가? 그럼 여기가? 수도공사 중. 작업자 복귀 못함. 현장은 남탕 뒤쪽. 왜 남산 뒤쪽일까? 눈이 왜 아파요? 그딴 곳에 대체 뭘 하러 갔을까? 이상하네? 스위치를 켜면 지붕을 덮여서 눕는 누가 떨어뜨리는 장치입니다. 제설 장치가 되네, 지붕에. 탈의장에도 제설 장치가 달려있지만 스위치는 꺼져 있었다. 자연스럽게 떨어졌을 거라고? 뭔가 구린데 뒤가? 구린데? 근데 여긴 왜 쌓여있어? 밖을 돌아서 갔지? 입구가 아니라? 자리 밖으로 돌았어. 현장에서 끊어져 있는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어. 그래, 왜 뒷길로 갔을까? 원래 길을 갔으면 공사 중으로 막혀 있다. 원래 길은 공사로 통제 중. 소나무 필요했고요. 좋다. 공사 중이니까 물은 없는 상태였다. 중이라 물은 없었어. 남자 탈의장. 여성용은 수리를 해서 깔끔하지만 잠깐, 여성용은 수리를 했는데 왜 머리 지붕이 눈이 쌓여있지?
봐도 일부러 누가 스위치를 누른 것 같은데? 저 타이밍에 맞춰서? 1년에 몇 명은 그렇게 죽습니다. 흔한 일인 것처럼 말하네요. 수백 킬로그램 죽이는 몸무게 킬로그램. 뭐 여기 오브젝트는 이게 다네요. 참 자세히 본다 이런 거 없고 그냥 더 봐요. 아니 아니 오른쪽으로부터 탈의장을 점거했던 여가 정보 안노 카오리. 안노 카오리 종업원 22살. 그쵸, 나도 그 생각을 하긴 했어. 점검이지, 점검자. 점검자. 이즈마시. 55세. 탈의장으로 통하는 통로와 육탕의 눈을 지켜보는. 시마만지로 42세. 기타 등등. 기타가 더 동서남북이네. 여자 탈의실 지붕을 못 봤는데 뭐지? 근데 이거 딱 봐도 눈을 피하는 게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림 자체에서 눈을 피하고 있잖아. 눈을 딴 데 돌리고 있잖아. 안노카오리 17시 청소. 뭐가 눈을 쿠아시마가 눈을 먼저 치워줬군. 청소는 30분 걸렸고 그러면은 오후 6시까지 왔던 길로 돌아왔어요. 아니 발자국은 하나 발가락이 있었는데 그게 얘 발자국일 수도 있어요. 청소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공사한다는 못 들었다.
치마를 먼저 보자. 16시 오후 4시 시간대가 다 겹치지 않아가지고 그래 오가는 길에 한 냄새 일절 없었습니다. 분들은 아 이렇게 되네. 경북에서 엄청 좋아하시는 여러 스타일이죠. 이 길에 눈을 치웠다. 됐어. 탈의장에 있는 자연적으로 떨어졌다기에는 너무 한쪽만
짜투리장 등이 튼 게 두 개? 일단 사진에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열쇠가 필요 없는 거였나? 일단 모든 오브젝트 다 한 거 같긴 해. 문 아래에서 발견된 피해자가 버린 정황 증거뿐이었지만 본인이 자백을 해준 덕에 깨졌네. 담배꽁초가 있었다고 옛날에서. 이거만 가지고는 범인이 담배를 피운 건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건지 솔직히 알 순 없잖아. 약간 억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거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 피해자인지 범인인지. 근데 계속 머물러 있겠지. 그래, 계속 기다렸다는 거지. 샌들을 신고 있었다.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 담배를 가지고 있었다. 잠깐만, 이거는 애매한데? 뒷길로 걸어갔다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정문은 공사 중이라서 폐쇄돼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야. 저길 가려면 뒷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 물이 없어. 물이 없는데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는 거 이상한 거지. 그리고 눈이 쌓였는데 샌들 신고 있었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발이 엄청 시려울 거 아니야. 담배를 가지고 있었다. 이건 약간 의미가 없는 거 같고. 뒷길로 걸어갔다는 그냥 이거는 맞는 말 같고. 지금 노천탕에 물이 없단 말이죠. 공사에서 물을 다 빼놨어. 근데 목욕관을 입고 여기 올 리가 없지. 아, 샌들
추운데 샌들 신을 수 있을 수 있지. 일단 나 그냥 무릎거운인 것 같아 왠지. 젠장. 아 뭐야. 아 미쳤네 이거. 이래서 싫어해 이거. 이거 선택지 하나 잘못하면은 이렇게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아 그럼 진짜 뻔하게 뒷길로 걸어간 걸 수상한 게 그냥 생각해야 되나? 정말 뻔하게? 이거면은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뒷길로 걸어갔다면 이건 진짜 인정할 수 없는 건데. 아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뭐가 이상해. 이게 진짜 이게 정답이면은 이건 진짜 뻔한 거지. 사람들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지. 당연히 누군가 만나겠죠. 줄담배 펴고 계속 가만히 있었으니까. 목욕은 필요 없고 산책 필요 없고 엿본다. 엿본다는 이거 별로 남자 탈이시니까 의미 없는 것 같고 뭔가를 찾을 수도 있지. 근데 뭔가를 찾는다고 치고는 너무 오래 가만히 있었잖아. 줄담배 피면서. 줄담배 피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건 뭔가 찾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아, 다시 해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와 이거 말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는 아 이거 되게 수준 낮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면?
없어. 진짜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 올라가서래. 벽을 차서 끈기 있게 기다렸다. 아니 뭐 제설 장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만나려고 뭔가를 찾으려고 했다면 필연 서성일 수 있어. 아니지. 누군가 만나려고 서성이는 건 좀 오하지. 어? 잠깐만. 이거 스위치 어딨어? 아, 이거 스위치 어딨냐? 잠깐만.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이거 짜증나. 이거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안. 이런 거 나왔었나? 제설 장치 스위치가? 아 이거 진짜 오반데. 제설 장치 스위치를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 있는지. 이거 대화할 때 나왔나? 통에서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연변통로 아니면 여관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하겠나? 야 이 쓰레 같은 거 남자 탈의실이지. 그럼 아 이거 진짜 그지 같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진짜 그지 같아. 아 이거 진짜 짜증난다. 이거 오바야. 이거 되게 수준 자체도 낮고 약간 말이 안 돼. 억지야 이거. 아 답정너 그지 같은 거. 자 이것도 뒷길로 걸었다. 이거 너무 뻔하고 이거는 진짜 이게 웃긴 게 엿보는 거면 남자 탈의실에서 엿보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럼 게이야? 게이였어? 여자 탈의실 옆도 아니고 남자 탈의실 옆에서 죽었는데. 남자의 본능을 이용했는데 왜 남자 탈의실 옆에서 죽냐고. 그리고 보통 남자 탈의실 남자 탈의장 문은 잠겨있지. 탈의장 청소를 한 사람은 쿠아지마 만지러 밖에 없어. 아,
잠깐만 약간 이상한데? 쿠마시마도 열쇠를 썼고 안노카오리도 열쇠를 썼는데 아, 짜증난다, 이거. 짜증난다. 둘 다 탈의장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노 카오리랑. 근데 훔쳐 올 거면은 여자를 훔쳐보다 했을 거 아니야. 떠준이 포기. 그런 취향이 사람이었다. 피해자가 착각했다. 안에 여자가 있었다. 결국 첫 번째 사진이 그거였네. 눈깔 피하는 게, 눈 피하는 게. 아, 이 사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